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각에 있는 피자집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피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준비가 안된것 같군요.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종각에 있는 피자집, 이 기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일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피자 오찬, 그러니까 여기 청계천 길 따라가면은 이 청계천가에 있는 피자집에 대통령과 수석들이 찾아서 이제 피자와 샐러드를 먹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피자 드시고 계신다라는 목격담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소위 피자 번개를 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 보시죠. 자, 경호처장도 와서 피자 먹고 김대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겸한 오찬 자리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참모 생일 파티를 이제 피자 파티로 해주셨군요. 네, 그럼 다양한 이제 음식을 또 주시기 때문에 또 그날은 또 피자를 아마 드셨는 것 같은데 이제 저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용산으로 나와서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군내에서 꼭 드실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보면은 또 청계광장 이 채널A 앞에 있는 또 청계광장도 좀 걸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이제 국민들과 자주 뭐 소통하고 또한 뭐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또 그것을 보는 그런 시민들이 밖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던데 예, 이러한 좀 일상이 많이 또 국민들에게 공유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해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송해 선생님이 별세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송해 선생님의 건강이 최근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굉장히 사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방송 생활하고 또 사실 저는 이 종로에 있는 노포 집에서 송해 선생님을 많이 뵌 적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향년 95세의 연세로 지금 별세를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송해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었는데 잘 극복을 해서 주변에서 또전 국민적으로 안심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강이 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미 건강의 이유로 최근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내려놓겠다.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송해 선생님이 지금 별세를 한 겁니다. 송해 선생님의 명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큰또 상실감을 느끼고 또한 그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민 MC이시잖아요. 그 송해 선생님이야말로 그리고 그 전국 노래자랑의 최장수 또 MC로 국민들에게 일요일마다 또큰또 기쁨을 주셨던 분인데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또그좀 국민 MC의 좀 뒷자리를 좀 이을 분이 또 전국 노래자랑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과연 어느 누가 송해 선생님의 후임자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해도 송해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을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송해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들과 많은 팬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뉴스 속보, 안타까운 뉴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